Hi, my name is Lisa Witter, and I'd like to congratulate the Asia N on its 9th year anniversary. In 2013, I had the opportunity to work for Asia N and the Asia Journalists Association. And at that time, I participated in the launching of the monthly print publication, Magazine N. I'd like to commend the Asia N on doing a great job delivering its mission of bringing Asian news to the world from an Asian perspective, which it does through its vast network of journalists throughout Asia. This is a challenging time as new online media are popping up left and right. So I would like to commend the Asia N on its dedication and perseverance to keep going forward despite many challenges. I hope the Asia N can continue to grow and become a strong, balanced, respected media that can represent Asia. Keep up the great work. من ألمانيا كيل حسن حميدة. سعيد كل السعادة بأن أكون بين نخبة كتاب آسيان لأكتب عن رحلتي بين السودان وألمانيا. عيد ميلاد سعيد آسيان وكل التقدم والازدهار. تحياتي موصولة للأستاذ أشرف أبو ليزيد.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때 우리 아시아엔과 매거진엔 편집장으로 활동했던 터키 기자 알파고입니다. 곧 있으면 우리 아시아엔의 장관이 이제 9년 되는 이 시기인데요. 이 9년 동안 아시아엔이 진짜 불가능한 일들을 해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저처럼 외국 출신 기자를 한국어로 나온 잡지에 이렇게 편집장으로 임명하는 일이었는데요. 저는 앞으로도 이 아시아엔하고 매거진엔이 대한민국에서 뿐만 아니고 아시아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렇게 좋은 불가능한 일들을 해낼 거라고 일으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시안 그리고 매거진은 화이팅! 大家好,我是中国吉林省社会科学院朝鲜韩国研究所的副研究员蒙璇。首先,祝贺ASEAN网络新闻创刊9周年。 在这九年里 ,ASEAN 新闻逐步开放了韩文版、英文版、阿拉伯文版，并且逐步实现了稳步的运营。此外还创办了 ASEAN 的同名杂志。可以说在国际舆论发展的领域聚焦世界风云，搭建资源平台，取得了令人瞩目的良好成绩。未来我希望 ASEAN 新闻的全体工作者能够百尺竿头再接再厉，在坚持秉承亚洲舆论精神的同时，脚踏实地地去倾听民意，反映民怨，关注民生，体恤民情，紧扣时代的脉搏，弘扬时代的正气，依托韩国东国名帝礼仪之邦的美誉，坚持正确的国际舆论导向，向全世界展现亚洲厚重的文化底蕴，与此同时能够真正的成为亚洲观察世界的窗口和世界了解亚洲的桥梁。谢谢。안녕하세요기자협회회장김동훈입니다아시아엔의창립9주년을진심으로축하드립니다2011년11월11일11시11분에공식오픈한지오늘이딱9년째가됐습니다그동안아시아엔은아시아각국이서로가깝게다가설수있도록가교역할을톡톡히해왔습니다특히어려운여건속에서도끊임없는도전정신과협력으로상생방안을제시하면서국가간발전에크게기여한바있습니다그동안고생해주신우리이상기회장님그리고관계자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인사드리면서아시아엔이앞으로도세계속에서아시아지역을대표하는대변자로더훌륭한매체가될수있도록애써주시길거듭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서울대동창신문김남주편집장입니다아시아엔의창간9주년을축하합니다아시아엔의월간지매거진엔창간때합류해서2년간함께했던직장이라늘관심을갖고지켜보고있습니다아시아엔의정체성은무엇인가를놓고동료들과치열하게토론했던기억임금명륜칼국수의뚝뚝끊어지던칼국수와수육도생각납니다
어려운 순간을 견뎌내고 지금의 자리에 올려놓으신 이상기 대표 이하 소속 기자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아시아엔이 지금처럼 아시아 지역 나아가 세계 지속 발전을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와 실천적 방법들을 적극 발굴해 나가는 동시에 국내 독자들에게 영향력 있는 언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시아엔 창간 9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아시아엔 화이팅! 안녕하세요. 산중한당 칼럼을 쓰고 있는 이형선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나무는 우리 마을 입구에 있는 느티나무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일을 하다 힘들면 이곳에 와서 쉬기도 하고 서로 이야기도 나눕니다. 그저 그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고 힘이 되는 이 나무처럼 아시아인도 쑥쑥 성장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창간 9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상희 선배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시아엔의 창간 때 함께했고 지금도 조금 떨어져서 함께하고 있는 이하령입니다. 아시아엔의 창간 9도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시아엔이 창간 때의 초심과 같이 아시아 언론인들과 함께 아시아엔의 눈으로 의제를 설정하고 편향 없이 아시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그려나가면 좋겠습니다. 항상 응원하고 가는 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아자 스마일.